빠방하이. 조선시대 생각보다 먹을 게 은근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먹선생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했거든요. 소박하면서 또 화려한 조선시대 음식들, 재미있는 메뉴도 많은데요. 오늘 몰아보기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식후 아 한 잔이 필수인 시대, 커피가 없던 그때 그 시절엔 뭘 마셨을까요? 차? 차를 물 마시든 마셨던 중국, 일본과 달리 조선은 비교적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차 대신 즐겨 마셨던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숭늉? 구수한 양의 밥 알갱이까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타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죠. 제사를 지낼 때도 차 대신 숭늉을 올리는 등 역사가 정말 깊은데요. 고려시대에도 즐겨 마셨다는 과거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 외교관, 고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물그릇이 궁금했으니 알고 보니 테이크아웃 숭늉. 지금 우리가 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숭늉의 인기 비결 뭘까요? 첫째, 설거지. 부뚜막 아궁이에 고정식으로 올려졌던 무거운 무쇠솥. 매번 누룽지가 눌러붙어 있지만 쉽게 옮겨서 씻어내긴 어려웠는데요. 여기에 물을 붓고 끓여낸다? 한계 해결. 게다가 귀한 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먹을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죠. 둘째, 소화제. 숭늉은 기호음료이면서 소화제 역할도 했습니다. 식사의 마침표 같은 존재로 숭늉을 마셔야 식사를 제대로 했다고 여긴 건데요. 타국에서 숭늉이 없어 엄살 떨다가 겨우 찾아 마시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후기들 있죠. 셋째, 위생. 숭늉은 위생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조선시대 후기, 주요 감염원은 비위생적인 무료였습니다. 팔팔 끓여 마시는 숭늉은 그럴 염려를 덜어준 것. 20세기에 들어서도 굳건한 위치를 자랑하던 숭늉,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춥니다. 짜자잔, 전기밥솥의 등장. 너무 편리했지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숭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애초에 누룽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커피가 대체했죠. 모든 식후에 뭔가 마셔야 속이 개운하다고 생각했던 문화 덕분입니다. 그 시작이 숭늉이었다니 새삼 신기하네요. 양도 적은데 비싼 곱창. 2인분씩만 부셔도 지갑이 탈탈 털리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곱창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소의 내장 중 소장을 가리키는 곱창, 기름을 의미하는 곱과 창자를 뜻하는 창이 합쳐진 우리말인데요. 구불구불하게 생긴 곱은 창자, 이래서 곱창이란 말도 있죠. 동의보감에선 곱창의 효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력과 기운을 돋우며 비장과 위를 튼튼히 해준다. 풍부한 영양소로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있어 회복기 환자에게 먹였다고 하죠. 구이, 볶음, 전골, 어떻게 해도 맛있는 곱창. 사실 과거에는 서민 음식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선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농사를 위한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소, 소를 잡지 못하게 하는 우금령으로 인해 소고기는 귀하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살코기를 독차지했던 양반들, 내장은 생긴 게 흉측하다며 멀리했고요. 이것들은 자연스레 상민과 천민들에게 갔죠. 그렇게 곱창은 살코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내장이라도 얻어먹는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 보릿고개를 나는 판에 내장을 먹는 건 필수적인 선택. 하지만 지금도 요리하기 어려운 요리인 곱창, 당시 기술로 도축한 고기의 내장은 훨씬 더 열악한 상태였죠. 그러니 더더욱 양반들은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방 덕에 기름져서 고소하지, 특유의 식감도 좋지, 값 또한 싸서 서민들에게는 인기 있는 보양식이었죠. 곱창은 상이 올라가는 일이 없다. 너무 좋아해서 비축하지 않고 다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곱창은 일본에도 전파됐는데요. 후쿠오카의 명물 모츠나베, 조선인들이 소 내장과 양배추를 한대 넣고 끓여 먹은 데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도 곱창 요리가 인기였다니 신기하네요. 술사랑으로는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수 위였다는, 예로부터 술에 관대했던 조상님들, 식사에 항상 술을 반주로 곁들이는 건 기본, 평민부터 고관 대작까지 음주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매일 아침 저녁 부모에게 술과 안주를 올리는 게 일종의 효도였는데요. 이름난 효자가 되려면 필수 코스였습니다. 술은 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끼니를 표현했던 단어 주식, 술과 밥이죠. 오곡의 정기 그 자체라는 술은 만병통치약이기도 했습니다. 몸에 피를 잘 돌게 하고 병증을 없애주는 좋은 약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꼭 술과 함께 마셨죠. 약주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궁궐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조회를 마치면 임금이 신하에게 술자리를 베푸는 게 관례였고요. 심지어 신하들이 왕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매일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는 것. 술을 즐기는 임금들에게는 땡큐였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 술을 가장 싫어했던 왕으로 평가되는 세
세종. 원래도 주량이 약해서 술을 멀리하려 했던 건데요. 세종실록엔 왕가 신하들이 술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술은 내 체질이 아니다. 본래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약용으로 술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탕약을 마시겠다. 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었다는. 이렇듯 조선에는 술을 승상한다는 의미의 숭음 풍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물도 술이었는데요. 무려 임금의 하사품 목록 제1호였다는. 노년에 정년 퇴직한 관리, 옹전우은 신하, 나라에 공을 세운 백성, 성균관 유생들, 과거 합격자 등 노고를 치하는 의미로 술을 하사했죠. 심지어 옥살이 중인 재수에게도 술을 내려 위로했다고. 하지만 뭐든 적당한 게 좋은 법. 술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데 다음 순위에서 더 알아볼게요. 채널 고정. 연어 초밥, 연어 덮밥, 연어 샐러드, 연어 무한 리필까지 연어에 제대로 꽂힌 우리나라 가장 핫한 식재료 중 하나이죠. 노르웨이, 칠레 등 수입산이 대부분이다 보니 외래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조선시대에도 즐겨 먹던 어종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그 당시 연어는 주로 동해의 북쪽 바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1890년대만 해도 구만강에서 연간 50만 마리가 잡혔다고 하죠. 연어가 나지 않는 명나라에서는 조선의 수입을 의뢰하기도 했고요. 명나라 황제를 위한 선물로 연어 500마리를 보내기도 했다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난호 어먹지. 빛늘은 가늘며 청색 바탕에 고기의 빛깔은 담적색이다. 아래 대해선 다목빛의 밝은 구슬 같다며 연어를 표현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연어 사랑은 장난 아니었는데요. 특정 지역에서 그것도 한철에만 잡히는 연어의 특성상 엄청 귀했죠. 일반 백성보다는 양반들 혹은 궁중에서나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왕의 수라상 단골 손님이기도 했다는. 생연어도 먹긴 했지만요. 워낙 멀리서 조달되다 보니 보통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서 건연어나 염연어로 가공을 했고요. 이걸 구워서 밥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젓갈로도 담가 먹었는데요. 특히 연어라네라고 불리던 연어알젓은 최고의 술안주로 꼽혔다는. 이처럼 사랑받던 우리나라 연어, 어쩌다 관심받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외래종이 너무 맛있기 때문. 한반도의 첨연어는 기름이 적고 담백한데 반해 수입산 대서양 연어는 마블링이 많아 기름진 편입니다. 연어를 구이보단 회로 즐기고 지방맛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죠. 또한 수입연어는 대부분 양식이다 보니 영양이 만땅이라 강을 거슬러 산전수전 다 겪은 자연연어와 맛이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어를 즐겨 먹었다니 신기하네요. 도시락, 밥을 담는 작은 그릇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입니다. 도시락 문화도 생각보다 역사가 깊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시작은 아마 세찹?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위해 밥과 술을 소쿠리에 담아 내가는 것으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보완된 식사 방식이죠. 조선시대 직장인들도 도시락을 즐겨 먹었습니다. 대궐에서 근무하던 관리들, 보통 오전 6시 출근이 원칙, 임금이 주재하는 조회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 서너 시엔 출근해야 했죠.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와도 점심쯤 되면 배가 고파오는데요. 이럴 때는 도시락이 답. 집에서 도시락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보통 여종이 배달용 소반인 공고상을 이용해 배달했는데요. 대략 이런 모습. 이렇게 배달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배달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노비가 담당해서 공짜였거든요. 부지런히 대궐을 드나들던 여종들 점심시간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비슷한 흔한 풍경은 하나 더 있었으니 여럿이 함께 앉아 도시락을 까먹다 보니 은근한 경쟁이 있었던 건데요. 점점 도시락에 엄청난 식비를 들이게 된 사람들, 빚을 져서라도 도시락은 성대하게 차렸죠. 일부 관리들은 한 끼 식사에 웬만한 집 한 달 식비를 드렸다고. 도시락의 필수템은 밥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밥을 담으면 반합이 되고 반찬을 담으면 찬합이 됐는데요. 지방 출장을 다니던 관원들은 쌀 따로 찬합 따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딘가에 묵을 때면 쌀을 내줘서 밥을 짓게 하고 반찬만 꺼내 식사를 해결했다고. 부패 방지에도 신경 썼습니다. 목기 찬합엔 오치라 하고 도자기 찬합엔 누약을 발라 구웠고요. 도시락통 안엔 향초를 가득 넣거나 아예 밥에 향초를 넣어 짓기도 했죠. 민간에서는 도시락통으로 광주리나 값싸고 가벼운 밥꼬리를 애용했습니다. 버들로 만들면 버들꼬리, 대나무로 만들면 대나무꼬리였는데요. 나무로 된 도시락통에 음식을 넣어두면 군내가 나지 않아 널리 쓰였죠. 이외에도 도시락은 일상생활에 가까웠습니다. 풍류를 즐기던 양반들, 술과 어울리는 안주를 담아 나들이를 갔고요. 조선시대 왕들은 출가한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수라상 음식들을 도시락에 싸서 사위에게 주기도 했다고. 이렇게 정성스레 밥을 챙겼다니 역시 밥에 진심인 민족이네요. 조선시대엔 어떤 과일을 먹었을까요? 제사상 필수템 사과? No, no. 실제 조선시대 제사상에 사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는 1900년대 초에야 도입된 외래종이죠. 사과와 비슷한 능금이 있긴 했지만요. 알이 작고 신맛이 강해 식용으로 먹긴 어려웠다는. 실제로 제사상에 올라간 건 밤과 잣 같은 건과였는데요. 얘네가 과일의 역할을 대신했죠. 이렇게 먹을만한 과일이 별로 없던 조선시대. 제주도에 귤이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귀해서 진상으로나 올리는 수준이었고
많고요. 과일이 있다 해도 생산량이 적어서 상류층만 맛보는 정도였죠. 그래도 과일은 못 잃죠. 서민들이 즐겨 먹던 과일 3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 감은 한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입니다. 단감을 떠올린다면 너. 단감도 일본에서 뒤늦게 들어온 외래종이고요. 우리나라 토종감은 모두 떫은 땡감이라는 땡감을 그냥 먹기 힘들었던 우리 조상님들 추수을 해서 떫은 맛이 사라졌을 때 먹었죠. 땡감, 홍시, 연시, 방건시, 곶감 모든 단계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곶감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래동화에 괜히 곶감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물, 대추, 설탕이 없던 과거 단맛은 가장 귀한 맛이었습니다. 잘 익은 대추는 그렇게 달 수가 없었죠. 과거에는 값비싼 설탕 대신 대추를 요리재료로 사용했는데요. 온갖 요리에 들어가서 단맛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외. 지금으로 치면 딸기, 바나나보다 많이 먹던 과일인데요. 제철엔 쌀보다 저렴해서 밥 대신 참외로 배를 채웠죠. 1인당 20개는 기본이었다고. 개구리 참외, 꾀꼬리 참외, 먹통 참외, 배꼽 참외, 수박 참외 등 지금과 다르게 종류도 넘쳐났습니다. 그중 쥐똥 참외는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놀았다고 하죠. 아무리 조선시대라도 사과 정도는 흔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하루하루 먹고 살 음식도 없었던 시절, 과자는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어떤 과자들이 인기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숙실과. 이게 뭐냐면요, 과실을 으깬 후 다시 과일 모양으로 만드는 간식인데요. 굳이 이렇게 싶었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간식이었죠. 찐 밤을 꿀과 함께 졸인 율란, 대추살을 발라 다시 대추 모양으로 만드는 조란, 생강을 으깨 다시 생강으로 만드는 생란 등 다양했는데요. 일반 과실보다 훨씬 달달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숙실과보다 더 핫했던 아이템이 있었으니 서양떡. 밀암연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식사를 대접하기에 이미 먹었다고 사양하니 서양떡 30개를 내왔다.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 없어졌다는 이 간식. 충격적인 맛의 조리법을 물어보는데요, 설탕과 계란,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답을 들었죠. 이게 뭐냐고요? 카스테라, 일명 가수저라. 레시피를 조선에 가져왔지만 같은 맛은 내지 못했다고. 이외에도 카스테라 언급은 많은데요, 귀한데다 워낙 비싸 구경하기도 힘들었지만요, 맛보니들 모두 신세계라며 극찬을 했죠. 숙종의 어이 20필도 숙종이 색다른 간식으로 원하자 이 가수절화를 추천했고요.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이덕무는 한술 더 떠서 자신만의 가수절화 레시피를 남깁니다. 밀가루 한 대, 백설탕 두 근, 달걀 8개를 반죽한 뒤 불이냄비에 담아 숯불로 색이 노랗게 되도록 익힌다. 대바늘로 구멍을 뚫어 불기운이 속까지 스며들도록 굽는데 꺼내 잘라 먹으면 이것이 가장 상품이라고. 뭐 레시피만 봐도 베이킹 파우더도 없지, 이스트 없지, 계란이 많이 들어간 백설기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조선시대 카스테라라니 충격. 대표적인 서민 음식 두부. 지금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가장 위대한 음식은 가족과 즐기는 두부국이라고 했고요. 주로 선물용으로 큰 사랑을 받았죠. 그 증거로는 양반들의 인싸모임 면포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계절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식도락 문화를 즐겼는데요. 10월쯤 열리는 연포회는 산속에서 두부를 먹는 모임이었죠. 메인 요리는 두부전골인 연포탕. 두부를 굳이 산속에서 먹을 일이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멀리해서 두부를 많이 만들었던 절이 두부 공급처 역할을 해서 모임을 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선배들이 담백한 음식을 먹으며 학문을 논하는 일종의 워크숍이었습니다. 아니 두부가 얼마나 맛있으면 이래. 조선의 두부 만드는 기술은 두부의 원조인 중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세종실록에 두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명나라로 가게 된 조선 측 사신 궁녀를 시켜 두부를 만들어 황제에게 바치는데요. 명황제는 이 맛에 푹 빠집니다. 사신에게 벼슬까지 내리는 등 파격적인 인사까지 감행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년 후 조선에 칙서를 보낸 명황제, 어떠한 중대한 사안일까 했더니 너네 두부 너무 맛있다, 두부장인 좀 보내줘라 는 내용. 잉? 그만큼 조선 두부는 맛있기로 소문났죠. 물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는 임진왜란, 구원병으로 온 명나라 병사들. 장기간의 전쟁 동안 식량 공급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마을을 약탈하기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명나라의 요구로 일반 병사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끼니에 두부를 제공했다고 하죠. 덕분에 조선의 병사들은 훨씬 열악한 식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맛있어도 탈이네요. 조선은 양반의 나라이면서 노비의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30-40%가 노비였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노비 인구가 본격적으로 팽창한 건 조선 왕조가 그 시작. 양반들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대규모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비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식생활 또한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노비나 머슴들은 잡곡밥에 간장과 나물을 곁들인 식단이 기본이었는데요. 머슴밥이라 일컫는 이 밥, 사실은 양반들의 식사 습관에서 유래된 거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반이 밥을 남겨야 끼니를 때울 수 있었던 노비들, 아랫사람에게 상을 물리는 물림상 문화가 있었던 건데요. 양반이 밥그릇 위로 솟아오른 부분만 걷어먹으면 남은 걸 먹은 거라고. 이쯤 되니 노비들은 제사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 노비에게도 1년을 기념할 날은 있었으니 음력 2월 1일 노비일, 이날 머슴들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즐겁게 노는 데만 집중합니다. 슬슬 농사 준비를 시작했던 2월이 되면 주인들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노비, 머슴 등 일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건 먹거리. 추운 겨울을 지낸 노비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떡과 술을 준비하고요. 일반 송편보다 두 배 더 크게 빚어 나이 수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이떡 혹은 노비 송편이라 불렸다고. 반달 모양인 이유는 앞으로 온갖 곡식이 보름달처럼 차올라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 거죠. 아이들은 볶은 콩을 먹기 위해 이날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타지 않게 볶았던 콩볶음, 이때 주걱으로 저으며 해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라고 주문을 외우면 새와 쥐가 없어져 쓸데없는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믿었죠. 물론 하루를 즐겁게 놀도록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이긴 하지만요. 노비날은 성인식을 치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되면 동네의 큰어른을 모셔다가 술과 고기를 대접하죠. 이제 어른이 됐으니 온전한 한 사람의 목을 하겠다는 의미. 이때 힘을 시험하기 위해 무게가 60kg 정도 되는 돌을 들어올려야 했다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농악을 울리고 춤과 노래로 흥취를 돋구었던 노비일. 날이 저물 무렵이 되면 다들 울적했습니다. 1년 동안의 고된 농사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요. 울타리를 붙잡고 우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왠지 월요일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 같아서 우프네요. 외국인이 보면 가장 놀라는 것, 한 찌개에 숟가락이 다섯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전통 식문화가 왜 이러냐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사실 조상님들은 억울합니다. 이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본래 조선시대 상차림은 복상이 원칙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상을 오롯이 차지하고 먹는 건데요. 집집마다 작은 소반을 몇 개씩 구비하고 있는 건 기본. 각자 전용 수저와 그릇이 따로 있었죠. 아기도 예외는 아닌 게 돌이 지나면 아기용 밥그릇과 국그릇, 수저 세트를 마련해주는 게 국룰이었다는 이것 좀 보세요.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잔치집에서도 독상을 받을 정도였다는 이거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유교사상으로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 겸상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앉는 위치도 달랐는데요. 따뜻한 아랫목은 상속으로 여겨져 할머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자리였고요. 나이가 어린 손으로 윗목에 앉았죠. 같은 아이들끼리나 할아버지와 손자지간엔 겸상이 허용되기도 했는데요. 절대불변의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지간의 겸상, 이유는 잔소 소리 때문.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 원칙이 적용된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잔소리, 이걸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따로따로 차려주기 시작했다는 썰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찌개를 나눠 먹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6.25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상은커녕 끼니를 때우기도 부족했던 시절, 없는 음식을 함께 둘러앉아 나눠 먹기 시작했고 이게 고착화된 거라고 하네요. 요즘은 코시국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찾아보기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전통문화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곱창 못지않게 고소한 폭발하는 버터, 대표적인 외래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버터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고려시대인 1297년의 기록입니다. 원의 인삼과 탐라 수유를 바치다. 여기서 수유가 바로 버터란 사실. 조선시대의 버터는 굉장히 진귀했습니다. 우유도 귀중한데 그걸 농축시킨 버터, 말할 것도 없었죠. 특이점이 오는 건 보통 차로 마셨다는 것. 성종 때의 인물로 자의정을 지는 이행, 쇠약한 몸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버터뿐이라고 했고요. 산림경제에도 수유를 넣고 차를 끓여 마시면 몸에 아주 좋고 눈도 밝아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거의 약재 취급을 받은 거죠. 그것도 임금이 독점해서 먹는 보약이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에 버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답은 병역기피. 버터가 군대랑 뭔 상관이길래요? 조선시대엔 무조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유를 만드는 사람, 수유칡. 당시 버터는 엄청난 정성을 쏟아야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술을 가진 수유치들은 인간문화재, 장인 대접을 받았죠. 오로지 버터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면제라는 특혜가 있었던 건데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군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수유 만드는 집으로 위장 전입을 하기 시작한 것. 어느덧 수백 명으로 늘어난 수유치들, 실제로 한 집에서만 21명의 남자가 등록되어 적발되기도 했죠. 그렇게 병역기피의 도구로 전락한 버터, 수유치들의 면제 혜택은 물론 버터까지 생산을 중단한 겁니다. 와, 조선시대 버터 맛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조선의 밥상을 풍족하게 만들어준 외국에서 전래된 작물들, 고구마, 감자, 호마토, 옥수수,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추입니다. 조선인의 식생활에서 고추의 등장은 산업혁명의 비빌만한 사건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고춧가루를 넣어 어울리는 음식은 살아남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라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거의 독초 취급을 받았다는 거 아셨나요?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초라고 불렸던 고추.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의 지복유설에서는 주막에서 소주에 고추를 섞어서 팔아 그 술을 마신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죠. 인식이 워낙 안 좋아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독초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카더라도 돌았습니다. 이쯤 되니 고추를 음식에 넣어 먹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대신 별의별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휴대용 손난로. 추운 날 먼길을 떠날 때 고추를 넣어 만든 복대를 차거나 버섯 안에다 고추를 넣어두면 뜨끈뜨끈 열이 나서 혈액순환을 도왔다고 하죠. 심지어 적군을 물리칠 무기로도 썼는데요. 고추를 태워 매운 연기를 내거나 비몽포라는 독화살 안에 고추를 섞어 만든 맹독을 넣었다고 합니다. 와! 하지만 음식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시대 음식 생태계를 확 뒤집어 놓았으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김치입니다. 이전 시대에서의 김치는 소금, 후추, 생강 등의 양념을 이용한 하양 김치가 주를 이뤘는데요. 18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김치에 고춧가루를 접목하기 시작. 고추, 젓갈과 만나면서 그 복합적인 풍미가 완성됐죠. 고추가 만들어낸 또 다른 걸작은 고추장입니다. 고추의 맛이 농축된 고추장은 조선인 입맛의 찰떡이었고요. 순창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죠. 간장, 된장에 고추장까지 대한민국 3대장으로 등극했습니다. 뒤늦게 전래된 고추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건 나물, 김치만 곁들인 탄수화물 위주의 밥상에서 활력소를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으로 입맛을 제대로 돋아준 것. 뭐? 이젠 고추가 없는 밥상은 상상하기 힘든데요. 한때는 독초로 사용됐다니 놀랍네요. 왕의 음식을 만드는 공간, 수락관. 수락관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장금. 하지만 수락관에 대장금 같은 여성 주방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아셨나요? 이거 보세요. 1605년 선묘조제 재경수 연도. 열심히 요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 네, 모두 남자들 뿐입니다. 이들을 숙수라고 불렀는데요. 세종실록에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400명에 달하는 수락관 직원 중 남자가 376명, 여자는 고작 12명 뿐이라고 우픈 일화도 있습니다. 1453년 세종 15년 요리를 할 궁녀를 공녀로 바치라는 명나라의 요구. 요리사는 전부 남자뿐이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며 당황했을 정도라고. 실제로 나인들은 차려진 음식을 나르거나 보조하는 일을 맡았고요. 셰프는 숙수들이었죠. 남자 셰프가 대세였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조선시대는 남녀가 유별했던 유교사회였습니다. 왕의 수라를 여성에게 맡긴다? 상상하기 어려웠죠. 남들은 노동강도도 한몫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5번은 올라갔던 수라상. 이른 아침에 초조반, 제대로 된 아침상 조수라, 점심다과 낮것상, 오후 5시에 이른 저녁상 석수라, 야식 야다 소방과까지. 와! 유해도 왕이 원하면 언제든 요리를 대령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안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궁중요리, 무겁고 거칠었던 재래식 요리도구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했으니 중노동이 따로 없었죠. 이 숙수들을 진두지휘하는 작업반장이 대령 숙수입니다. 임금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 조선시대 최고의 요리사로 배를 이어 세습하는 전문직이었는데요. 아들이 10살쯤 되면 이를 가르쳐 자리를 물려줬죠. 하지만 잡직에 분류된 기술직을 천대하는 분위기였던 조선, 박봉인데다 명예하는 거리가 멀었고요. 하루 이교대로 쉴 새 없이 음식을 해대도 몸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회식, 생일, 각종 잔치, 손님 접대 등 매일이 행사의 연속. 출장 뷔페 서비스도 기본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뻑하면 권력가에 불려다녀 했다는. 이쯤 되니 보통 체력으로 안 되는 건 물론 남자 숙수들도 도망가기 일쑤였죠. 그렇다면 수락관이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때는 고한 말, 고종 황제가 폐위된 이후 조선 왕실은 겨우겨우 연명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의 요리사인 숙수들도 전원 해고당했고요. 할 수 없이 상궁들이 숙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거죠. 이랬던 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지금의 이미지로 굳어진 거라고 하네요.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송편. 시루에 솔잎을 켜켜이 깔아 쪄내는 이 간식. 솔잎으로 찌는 이유는 예로부터 장수와 절개의 상징이던 소나무에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올벼로 만든 송편이라는 뜻의 오려송편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 수확한 햅쌀을 반달 모양으로 빚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차례상에 올리는 거죠. 추석이면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이 광경.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별로 송편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오색 송편, 오미자의 붉은색, 치자의 노란색, 쑥의 초록색, 송계의 갈색 등 천연 재료로 색을 냈고요. 알록달록한 빛깔에 한입에 쏙 넣기 좋은 작은 크기죠. 충청도의 대표 송편은 호박 송편입니다. 반죽과 소에 듬뿍 들어간 호박 덕에 달달하면서 구수한 맛, 작은 호박을 먹는 느낌이라고. 경상도엔 식송편이 있습니다. 송편 반죽에 찌가루를 섞어 큼지막하게 빚는데요. 칡을 넣어 독특한 향에 살짝 쓴맛이 난다고 하죠. 전라도에는 삘기 송편이 있습니다. 삘기는 벼와 식물인 띠의 어린 싹인데요. 삘기를 씹으면 질겅질겅한 식감에 단물이 나오는 게 특징이죠. 삘기 송편은 반죽에 삘기가 들어가 일반 송편보다 더 찰지고 쫄깃한 식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엔 특산물을 넣은 송편이 많습니다. 먼저 투박한 감자 송편, 반죽에 감자 전분을 넣는데요. 반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송편, 엄청 쫄깃쫄깃하죠. 도토리를 반죽에 넣어 갈색 빛이 나는 도토리 송편도 있다고. 신기한 건 무생채 송편입니다. 싱싱한 가을물을 채 썰고 다진파,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무생채. 이걸 소로 넣는 건데요. 송편인데 얼큰한 맛이 나서 김장철에 별미로 먹기 좋고 술안주로도 즐겨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북한이 된 지역 송편들도 있습니다. 옛날 황해도에서는 일반 송편보다 몇 배 큰 송편을 먹었습니다. 어른 손바닥 절반 정도의 크기. 판, 녹두, 콩, 깨, 밤 등 소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반 송편에 비해 달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함경도의 언감자 송편 들어보셨나요? 기온이 낮고 산간지역이 많은 함경도, 겨울이 되면 밭에 있는 감자들이 얼어버리는데요. 이 얼었던 감자가 봄에 녹으면 가루를 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언감자 가루를 반죽에 섞어 투박하게 지어 만들죠. 해안과 가까운 평안도 지역엔 조개 송편이 있습니다. 진짜 조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많이 잡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개 모양으로 송편을 빚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간을 한다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로 시래기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념을 넣고 잘 무친 시래기가 주재료라고 하네요. 조선시대는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지역색이 확실하네요. 조선 후기에 이를수록 도성한 골목마다 술집이 즐비했습니다. 술부심 부리는 것도 지금이랑 다를 게 없었죠. 내가 술 좀 마신다? 하면 주량이 약한 사람을 비웃기 바빴다는, 조선 전역이 음주에 몰두해 있다는 기록까지 있는데요. 술로 인한 폐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흉년이면 차라리 밥을 굶고 귀한 곡식으로 술을 빚어 마실 정도였다고. 관리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공가사를 구분 못하고 나락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임금 앞에서 주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세조 4년 영의정 정인지 세조를 너라고 부르는 대형사고를 저지릅니다. 왕정시대에 상상도 못할 망언. 이외에도 감히 임금 앞에서 기생을 희롱하다가 밉보인 사례도 있었죠. 뜻대로 되지 않자 나중엔 술주정만 금지한다거나 술병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든가 구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패. 그래도 남은 건 있었습니다. 선비라면 술과 색을 멀리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래도 술은 마시고 싶었던 선비들이 선택한 건 내외 술집입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내외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주로 몰락한 양반집의 여인이 운영했습니다. 양반이긴 했지만 현실은 현실. 먹고 살아야 했으니 가정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했던 건데요. 손님이 들어오면 안주인이 문틈으로 술상만 밀어넣고요. 손님은 다 먹은 뒤 술값을 술상에 조용히 놓고 갑니다. 너무 불편한데? 나름 장점은 있었습니다. 배운 집안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음식과 술이 꽤 고퀄이었고요. 얼굴을 마주할 필요 없이 조용히 술 한잔하기에는 딱 좋았죠. 술 마시는 게 알려진 게 싫었던 선비와 생계를 위해 돈은 필요하지만 자존심은 지키면서 장사하고 싶었던 주인. 서로의 니즈가 콜라보한 결과물. 조선시대 술사랑, 왜 아직도 회식이 많은지 조금 이해되네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한우, 구이로 먹어줘야 제맛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구이보다는 양념을 더 쳐줬다는 거 아셨나요? 여기에 나온 재미있는 음식이 방자구이입니다. 지금의 로스구이를 이르는 말. 네, 그 방자 맞습니다. 방자는 잔심부름을 하는 하인을 일컫는 말이죠. 밖에서 상전을 기다리다가 고기 한 점을 얻어 즉석에서 급하게 구워 먹은 데서 유래된 건데요. 얼떨결에 고기를 구해서 양념할 틈도 없었다는 것. 이렇듯 고기를 양념 없이 그대로 먹는 건 하인들이나 먹는 요리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보관할 방법이 딱히 없었던 과거.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치우지 않으면 유린내가 나기 마련이었죠. 이런 잡내를 감추기 위해 고기를 양념해 먹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동시에 보다 오래 보존할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념구이는 설야 멱적입니다. 직역하면 눈 내리는 겨울밤에 구워먹는 숯불고기. 왜 하필 겨울일까요? 추운 겨울날이 최고의 소고기를 맛볼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추워서 고기의 보관과 숙성
숙성이 용이했고요. 같은 고기구이라도 눈 오는 밤에 즐기면 더욱 맛있다는 낭만까지 담고 있죠. 조리법도 독특합니다. 겨울철 살이 오른 소를 잡아 서늘한 곳에서 보관 후 센 불에 고기를 구웠다가 차가운 눈에 푹 담가 식힙니다. 그리고 다시 굽기.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하고요. 마지막에 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워 먹는 걸로 마무리. 육즙 날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져서 눈처럼 입에서 사르르 녹았다고 하네요. 이 서량역적이 너비아니로 발전하고 오늘날에 불고기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K먹방 대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대식의 민족이었으니까요. 조선시대의 밥그릇 보실까요? 짜자잔. 지금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심지어 고봉밥이었다는 여기 실학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의 성우사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식사량이 많다. 또 다른 실학자 이덕모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쌀 한 대를 먹는다. 여기서 1도에는 1.8리터라는. 조선시대에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여기엔 여러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고기가 부족해서 국과 채소, 간장이 전부였던 가난한 백성들의 밥상. 부족한 단백질을 어마어마한 밥량으로 채웠던 거라고. 둘째, 하루 두 끼만 먹어서 식사를 뜻하는 말 조석,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만 먹은 건데요. 점심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두 끼에 몰아서 먹은 거라고.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그냥 많이 먹었던 것 같은 게요.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을 모아 한민족은 겁나 많이 먹는다. 60대 노인이 식욕이 없다면서 다섯 사발을 비우더라. 조선 사람들의 명예는 많이 먹는 것이며 질보다는 양을 중시한다 라고 말한 기록이 있죠. 대식도 대식인데요, 밥을 먹어야 식사를 했다고 믿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중국 기행문집인 무어연행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신으로 명나라 재상의 집에 초대받은 이정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성대한 대접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이정구는 아직 식전이라며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재상의 집에선 크게 당황하여 떡과 과일 등 음식을 다섯 차례나 더 내놓는데요. 결국 식전이라며 집으로 가버렸다는 일화. 나중에 명나라 재상이 조선인은 밥이 아니면 식사가 아니라고 믿는데 자신이 실수했다고 반성했다고 하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서민 음식의 대명사 수제비. 손을 뜻하는 수와 접는다는 의미의 첩. 수제비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단어로 조선시대에는 아무나 맛볼 수 없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사치품이었던 밀가루가 주재료이기 때문이죠. 반죽도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밀가루에 다진 고기, 파, 간장, 계피가루 등을 넣어 매직하게 반죽하고요. 손수 반죽을 떼내어 닭육수에 끓여낸 후 그릇에 담아 닭고기를 얹어먹는 고급 요리였죠.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또 다른 별식은 바로 해장떡입니다. 파당금을 무친 인절미를 배추거지로 끓여낸 된장국에 넣어먹는 향토 음식인데요. 된장국에 인절미라니, 이게 뭔 조합이야? 싶지만요, 의외로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건 목개나루의 해장떡이었습니다. 남한강 수운교통의 요지였던 목개나루. 거친 뱃일에 지친 뱃사공들은 육체적 피로를 잊기 위해 술을 과음하는 나날이 이어졌는데요. 해장떡은 훌륭한 해장 음식이었죠. 밥에 비해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인절미. 속도 풀고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일석이조였다고. 왕들의 보양식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육개장, 백숙, 곰국, 술떡 정도? 그래도 가끔씩은 특별한 음식들을 맛봤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란입니다. 봄철 알밴 숭어를 잡아 청주와 조선간장, 참기름을 발라 오랜 기간 말려야 하는 수고스러운 식재료였는데요.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 목록에 빠지지 않았다고. 여러 고기 중 최고로 친 건 사슴고기입니다. 신령한 풀을 먹어 다른 육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여긴 건데요. 특히 사슴고기에 집착했던 건 연산군입니다. 그중에도 특히 사슴꼬리와 혀를 좋아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별식, 마지막은 애젓찜입니다. 생후 1개월 남짓한 아기 돼지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요리. 시작은 좀 달랐습니다. 간혹 어미 돼지의 뱃속에서 죽은 채로 태어났던 새끼 돼지들, 고기 한 점 먹기 힘들었던 가난한 민초들은 이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요리를 하게 되면서 애젓찜이 탄생한 건데요. 조선 후기에 오면서 애젓찜은 보양식으로 각광받습니다. 공중년의 특별식이자 훌륭한 한약재 취급을 받았는데요. 가난한 농가에서 부득이하게 죽은 걸 먹었던 애젓찜,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죠. 부유한 일부 지배계층은 죽은 돼지보다는 어미돼지 뱃속에 있는 돼지를 원해 어미돼지가 같이 희생되기도 했죠. 애저의 애가 슬플 애라는 구전도 있을 정도이죠. 해장떡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길거리 음식의 대표주자 떡볶이와 순대. 떡볶이는 궁중음식이라는 거 이미 유명하죠. 순대는 어땠을까요? 순대 역시 고급 음식으로 양반가에서나 만들어 먹었습니다. 재료도 재료이지만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요리거든요. 잡내를 제거하고 많은 재료를 다져 속을 채워넣는 과정을 하다보면 어느새 한나절 종일 일하기 바쁜 평민이 먹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재료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돼지 사육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엔 다른 걸 먹었죠. 순대가 최초로 기록된 책
음식 비빔밥, 순대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건 개순대라는 것. 와! 만드는 법은 일반 순대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양반가에서 엄청난 인기였다는. 뿐만 아니라 소, 꿩 다 다양한 재료가 사용됐는데요. 그중 신기한 건 어류순대입니다. 주로 사용된 생선은 명태. 먼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한 명태를 준비합니다. 뱃속에 명태 내장, 고기, 채소, 두부 등을 다져 양념하고요. 소를 채운 후 입을 오므려 묶습니다. 해풍으로 말려준 뒤 쪄내면 완성. 1800년대작 시전서에서는 이보다 재밌는 순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교순대. 주로 해안가에서 즐겨 먹었다는 이 순대. 생선의 공기주머니인 불에 속을 채워 먹었는데요.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게 맛은 좋았다고 하죠. 그렇다고 돼지순대를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조장으로 불리며 주로 초장에 찍어 먹었다고 하죠. 역시나 귀한 음식. 가난한 서민들은 순댓국을 주로 먹었습니다. 돼지 삶은 물에 내장을 넣고 우거지와 함께 끓인 국으로 정작 순대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이랬던 순대. 현대에 당면 순대가 나오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분식으로 대중화된 거죠. 은근 무시했는데 순대도 근본이었네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회. 이거 하루 이틀 된 식습관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과거부터 회를 이롭게 여겼죠. 조선시대 의서인 의방유취. 생선회는 날 것이며 먹으면 입이 개운하기에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조선시대에도 이미 다양한 어종을 회로 즐겼는데요. 그중 선비들의 로망인 회는 농어회입니다. 이름하여 순객노회. 머나먼 옛날 중국 제나라에서 벼슬을 살던 장안이 있었습니다. 문득 고향의 순책국 순갱과 농어회인 노어회가 그립다며 벼슬을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전설. 이 쿨레 진동하는 행보는 요즘으로 치면 복제편살. 일 때려치고 싶은 많은 선비들이 순객노회를 노래했죠. 이런 농어회의 럭셔리 버전은 금빛으로 버무린 회라는 뜻의 금 제작회입니다. 서리가 내린 후 석자미만 농어에 금빛을 내는 꽃잎을 잘게 썰어 무쳐 먹었다고 하죠. 금 제작회처럼 귀한 것도 있었지만요, 바닷가 백성도 회는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싱싱한 횟감은 이들의 목. 다양한 회를 즐겨 먹었죠. 오히려 궁중에서 회를 맛보는 게 더 어려워 는데요. 왕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 궁궐까지 직송하기 위한 시스템인 위어소라는 기관을 설치할 정도였다는. 왕을 위해 위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병역, 세금 등을 면제받았다고 하죠. 효도의 상징이었던 회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부드러운 식감의 회를 선호했는데요. 바로 붕어회. 효도템 1순위로 불렸죠. 유해도 훌륭한 횟감은 넘쳐났습니다. 쟁반에 은빛이 반짝이고 도마에 백설빛이 휘날린다는 표현으로 유명한 은어. 탕으로도 회로도 최고라 했던 준치. 상추쌈을 쌌을 때 맛이 으뜸인 밴댕이. 와! 지금은 회를 먹을 때 초장이 국룰이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뭘 곁들여 먹었을까요? 지금처럼 초장? 너. 조선시대 국룰 조합은 겨자장. 겨자 1홉에 꿀을 한 움큼 섞어 달콤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의 허니머스터드와 아주 흡사한 맛이라고 하죠. 회와 함께 먹으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다고. 회에 허니머스터드라니 참신한 조합이네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조선시대에도 먹었을까요? 아니요. 대세는 소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소고기보다 70% 이상 비쌌다고. 소는 마른 풀만 먹어도 사는데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식을 축냈기 때문인데요. 기관에서나 제사용으로 돼지를 조금 기르는 수준이었죠. 뭐 돼지고기가 있어도 그닥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조선 사신에게 소고기를 제공해라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 왜 이렇게 소를 좋아했느냐.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소. 잔치 때마다 소를 잡아대서 우금령을 내렸을 정도라고. 그래도 한민족의 소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1000마리의 소를 먹어치우고 1년이면 그 수가 40만 마리에 가까웠다고 하죠. 소고기 먹방의 절정은 난로회입니다. 고기를 석쇠에 구워먹는 모임으로 필수 준비물은 벙거지 꼴. 이건 벙거지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고 가장자리는 평평해서 국물 요리와 구이가 동시에 가능한 이템이었다고. 화로에 벙거지 꼴을 올린 후 가운데 육수를 붓고요. 해두엔 간장, 파, 마늘로 양념한 고기를 구워먹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육즙이 가운데로 흘러들어가 육수의 맛이 깊어지죠. 진짜 먹자랄인 게요. 고기를 다 먹으면 육수에 밥까지 넣어 야무지게 먹었다고.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습. 지금과 다를 게 없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감자와 고구마. 의외로 역사가 정말 짧습니다. 감자와 고구마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 한반도에는 조선 후기에 전해졌는데요. 이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다는 조상님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먼저였습니다. 때는 18세기 중반. 몇 해를 거듭한 유례없는 가뭄.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흙도 파먹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야말로 대기근이었다는. 조정에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할 만한 신박
신박한 아이템이 간절히 필요했죠. 이때 조선통신사 조엄이 나섰습니다. 1763년 신기한 식물을 발견하는데요. 생김새가 묵부리와 비슷하고 일본말로 고기 위마라 불렸죠. 이게 바로 고구마입니다. 이거다. 확신이 든 조엄, 재배법과 저장법 등을 알아낸 후 고구마 종자를 조선으로 보내 심도록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보니 이게 웬걸? 푸짐한 양과 풍부한 영양분, 맛까지 좋았는데요. 생으로도, 삶아서도, 술까지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죠. 사람들은 고구마를 하늘이 내려준 작물이라 여겼고요. 단맛을 강조해 달감자를 써서 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정작 감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19세기 초반 조선에 몰래 들어와 인삼을 캐던 청나라인들이 그 출처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경작해 먹었는데요. 그들이 청나라로 돌아간 후 머문 자리에 정체 모를 작물이 남아있었죠. 한 농민이 무심코 가져와 밭에 옮겨 심었는데 알아서 쑥쑥 자라서 고구마보다 번식력이 강했죠. 감자는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전역에 확대 재배됐고요. 특히 서늘한 곳에서 더 씨알이 굵어지는 감자의 특성으로 강원도 고냉 지역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민의 양식으로 우뚝 선 감자와 고구마,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을 살렸죠. 대충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으면 그만이었고요. 수저도 따로 필요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농민들이 감자 고구마만 심고 곡물 재배를 기피할 수 있다며 재배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 흉년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의 보황작물, 밑값 제대로 했네요. 한국 전통 요리 중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튀김 요리가 있나요? 국악과 티각이 있긴 하지만요, 이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한국사에서 튀김 요리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 기름이 엄청 귀했기 때문, 최대한 적은 양의 기름을 써서 지져내는 전요리가 발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했던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것. 조선시대에 가장 친근한 식재료인 닭도 백숙으로 즐겨 먹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후라이드 치킨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무려 세종대왕 시절,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 조선왕조 전기 1459년경 거의 전순위가 지은 요리책 상가요로 건조하는 최초의 요리책인데요. 여기 조선시대 닭튀김인 포개의 레시피가 나옵니다. 먼저 살찐 닭 한 마리를 25개로 토막을 낸다. 기름을 붓고 그릇을 달군 후 고기를 넣는다. 간장, 참기름, 식초를 밀가루와 섞어 고기에 버무려 한 번 더 볶아낸다. 치킨, 그것도 양념치킨이 떠오르는 조리법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름에 풍덩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뿐, 이미 치킨을 만들 줄 알았다는 거죠. 반죽 없이 기름에 지려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산뜻한 맛으로 간장치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 짝꿍, 맥주도 있었다는 사실, 맥주도 포개가 기록된 상가요록에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보리술, 재료가 보리였죠. 조선 왕조실록, 영조실록에도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흉년임에도 맥주를 만들어 마시니 술 제조를 그만다는 내용이죠. 뭐? 지금의 맥주와는 거리가 있다곤 해도 신기한데요. 역시 맛잘알 조상님들, 포개에 보리술 한잔하면 치맥 저리 가라겠네요. 한해 소주 소비량 1인 평균 52병. 와? 이 주량 하루아침에 이룩한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술 문화도 한 땋가래 했죠. 조선시대는 전통주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지방마다 내누라는 유명한 명주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술 문화가 크게 발달한 시기이죠. 술도 취할 만큼 마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하풀은 이 주마, 보통 평범한 민가에 간판을 달고 운영했고요. 장터, 큰 길목, 나루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한간 벽촌에도 주막이 없는 곳이 없었다 하죠. 길을 가다 한 잔씩 하며 쉬어가는 느낌이었다고 지금의 카페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막이 다른 술집과 차별화된 점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 식사나 술을 마시면 방은 무료로 내어줬죠. 가장 인기 있던 건 막걸리. 이 막걸리에도 급이 있습니다. 처음 내린 진국은 단골에게 줬고요. 어중이, 떠중이나 진상 손님에겐 물을 타서 주기도 했다고. 보통 잔술로 판매했는데 한 잔에 공짜 안주가 한 점씩 제공됐습니다. 공용 목판에서 하나씩 집어가는 방식인데요. 여러 점씩 몰래 훔쳐먹는 진상 손님도 많았다. 이걸 감시하는 알바생도 있었다고 하죠. 술을 마시는 곳은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기생들이 있는 기방은 비용이 엄청나서 아무나 못 갔고요.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은 목로 주점이었죠. 좁고 긴 나무로 된 상인 목로에 술잔을 놓는다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여기도 술 한 잔에 안주 한 점이 제공됩니다. 특징은 서서 마신다는 점. 술 한 잔에 안주 한 점 집어먹고 갈 길 가는 거죠. 받침 술집이라고도 불리는 병술집도 있습니다. 병술이란 문자 그대로 병에 담은 술이란 뜻인데요. 손님이 직접 병을 가지고 가서 술을 담아오는 거죠. 술 받아온다는 표현이 여기서 생겼다고 하네요. 옛날에도 다양한 술집이 있었다니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주량이 높은 게 아니야.
한반도에서 탄생한 토종국수, 냉면, 글자 그대로 차가운 국수란 뜻. 외국에선 볼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국수로 조선시대에도 즐겨 먹었죠. 지금은 무더운 여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이지만요. 원래는 겨울철 음식이었습니다. 밀가루가 귀했던 조선시대, 국수엔 척박한 땅에도 쑥쑥 잘 자라는 메밀을 사용했는데요. 음력 7월 초순에 심어 가장 늦게 수확했던 메밀, 늦가을의 추수에 겨울에 냉면을 만들어 먹었던 거죠. 뜨거운 온돌방에서 차가운 육수에 말아먹는 겨울냉면은 일품이었다고. 탄의 진미가 넘쳐나는 수락관을 두고 굳이 밖에서 냉면을 사 먹었던 이유, 국수 만드는 일이 엄청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구비된 국수틀로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 먹었는데요.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로 눌러 국수를 빼면 솥 안으로 면발이 들어가는 형식이었다고. 그러다 도성인 한양에 냉면 전문 식당들이 생겨나면서 집에서 고생스럽게 국수를 눌러 먹지 않고 사시사철 냉면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 해주냉면 등 지방마다 특징이 다른 냉면, 최고는 단연 평양냉면을 꼽습니다. 양념을 적게 넣어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평양냉면, 동치미무, 돼지고기 편육을 고명으로 올리는데요. 슴슴한데 또 잊을만하면 생각나는 맛이라 지금도 여름만 되면 오래된 평냉집은 핫플이 되죠.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평양의 3대 명물로 술, 감옥로, 평양비빔밥, 평양냉면을 뽑았고요. 조선 후기 평양지도에 냉면거리가 따로 표시돼 있을 정도 냉면은 최고의 인기 야식이기도 했는데요. 냉면 한 그릇을 먹지 않고는 잠 못 들었다는 평양시민들, 주로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배달을 시켜 먹었죠. 10개 이상의 녹그릇이 담긴 무거운 목판을 한 손에 이고 자전거를 타던 냉면 배달부들, 거의 고개 수준이었죠. 추운 한겨울엔 인력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26년 1월 6일자 동아일보, 평양의 냉면집 자전거 배달부 16명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단체 파업을 벌인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배달기사가 파업하면 평양시민의 원성이 자자해져서 경찰서장이 중재에 나서야 했을 정도라고. 조선시대에도 배달음식으로 유명했다니 신기하네요.